예. 자,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백소영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차세미 리포터 반갑습니다. 네. 치매에 걸리기 전 바로 전 단계가 건망증이랑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초기 치매 치료를 놓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치매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예방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속에 핸드폰을 넣어놓는 것은 기본. 식용유 대신 세제를 뿌리고 양말 한 짝을 안 신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건망증. 그렇다면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노후에 가장 걱정되는 질병 1위 치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제철 식품이 있다고 해서 강원도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신기한 먹을거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예. 어머니 좀 보여주세요. 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 여기. 줄기에 달라붙어 있는 이것의 정체는? 이거 좀 보세요. 천천히 살펴볼수록 더 벌레처럼 보입니다. 누에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만큼 실물과 비교해도 구분이 어려운데요. 주는 걸 받아 물긴 했는데 씹기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약간 밤처럼 밤맛이라고요. 무처럼 물이 쫙 퍼져요 안에. 이거 뭐예요 어머니? 초석장. 그 이름도 생소한 초석장. 석잔뿌리라고 불리는 식물의 뿌리를 말하는데요. 초겨울부터 수확을 시작해서 지금이 한창 바쁠 때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계속 입속으로 들어가는 초석장. 3년째 드시고 계신다는데요. 효과는 깜빡깜빡하고 그러던 게 뭐 요즘에 들어서는 잘 깜빡깜빡 안 하고 기억력도 좀 좋아진 것 같고. 58세 어머니와 27살의 자존심을 건 한판 대결. 빈칸에 맞는 부호를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리인 게임입니다. 나누기! 아무래도 어린 제가 순발력이 앞서는 것 같죠? 빼기. 그런데 빼기! 곱하기. 빼기.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망연자실. 초석잔! 초석잔 먹고 좀 똑똑해져야겠어요. 여기서. 초석잠에는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있는 페닐에타노이드와 콜린 성분이 있는데요. 특히 콜린 성분은 뇌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생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초석잠이 몸에 좋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야, 이게 다 뭐예요? 진짜 상당히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다 초석잠으로 만든 거 네, 맞아요, 어머니? 초석잠으로 한 거예요. 찌개, 김치, 볶음, 튀김, 장아찌 등등등등. 초석잠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다양했는데요. 초석잠, 어떻게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남은 음식에 다 자기가 먹고 싶은데 다 넣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맛이야, 이래. 뛰어난 맛과 효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초석잠. 한상 푸짐하게 먹었더니 기운이 솟는 것만 같네요. 초석잠으로 내가 먹어야 치매에 좋은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 없기로 유명한 안성의 한 마을. 비법을 알려줄 박윤분 할머님은요. 식사에 사용할 대파를 먹기 좋게 다듬고 계셨는데요. 어머니,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얼마나 좋은 보물인데 버리기는 왜 버려? 응? 남은 팥뿌리가 보물이에요? 씨앗부터 직접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다는 팥뿌리 화분은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컵 내지 두 컵 정도의 물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그냥 이거 빼먹고 화분에는 또 이렇게 다 보면 여기서 싹이 나오니까 이쁘기도 하고 야중엔 양중엔 저기면 다 뿌리채 먹어요. 그 밖에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우리 할머니. 냉장고 앞으로 제작진을 이끄는데요. 팥뿌리 육수야. 팥뿌리와 멸치를 넣고 만든 팥뿌리 육수는 찌개, 국, 조림 등 다양한 음식에 사용하면 좋다는데요. 아, 내가 이거 몇년 전만 해도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없었는데 이 팥뿌리를 자꾸 이용하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고 좋아졌어요. 건망증이 심해서 당시 주위에서는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팥뿌리 예찬가가 탄생하기까지는 마을의 전통이 뒷받침됐다고 합니다. 밀려 내려온 거니까 그대로대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잊어버리고 찾고 그런 일은 없어요. 어머니께서 가족들을 위해 팥뿌리를 사용한 음식들을 만들어줬고요. 그 손맛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 효능에 반해서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 즐기는 특별한 다과상까지 있다고 합니다.
물기를 쏙 빼서 기름에다 튀겨갖고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노화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팥뿌리 다가상이 완성됐습니다.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 때면 팥뿌리차로 목을 축이고 튀김으로 허기를 채운다고 하는데요. 매일 드시는데도 질리지가 않은데요. 간식처럼 습관처럼 많이 먹어가지고 네. 이렇게 건강하니까 맨 마지막 다 하는 날까지 먹는 거죠. 정말 팥뿌리에 치매 예방 효과 있는 건가요? 팥뿌리에는 식물성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알리신 성분이 혈전 예방에 도움을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두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거북머리 팥뿌리 되도록 건강하세요. 아니 기억력에 네. 좋다니까 오늘부터 우리 주부님들 참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네, 뿌리 버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는 버리지 마시고 하나의 식재료로 사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글쎄요, 차샘의 리포터의 치매 여부를 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지금 이 치매는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석잠, 뭐 팥뿌리 같은 음식만 드시면 안 되고요. 예. 다른 항산화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이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